이른 아침부터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두 남자가 뭉쳤습니다. 바로 사진작가 경환 씨와 피디님, 경환 씨의 파트너 기태 씨인데요. 이쪽은 저랑 오래 일한 제 어씨입니다. 아, 날씨 좋다. 평소 호흡이 척척 잘 맞는다는 경환 씨와 기태 씨. 지금 바로 찍으러 가야죠. 피디님도 아시잖아요. 일찍 출발해야 좋은 사진을 건진다. 둘의 콤비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? 완벽한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. 경환 씨의 웃음은 여유에서 나온 것일까요? 꽤나 호탕한 웃음입니다. 확실한 건 완벽한 사진은 아무나 찍을 수 없다는 거죠. 이 정도는 돼야 멀리 있는 곳까지 초고화소로 찍을 수 있죠. 저기 까마귀 보여? 내가 저 까마귀 표정까지 한번 찍어볼게. 까마귀 웃고 있지? 야, 안 나온다. 딴 데 가자. 네. 더 완벽한 피사체를 찾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더하는 경환 씨. 경환 씨가 완벽한 피사체를 발견했나 보네요. 아이고, 이런. 너무 멀리 있는 피사체를 정말. 누렸던 걸까요? 야, 기태야! 기태 어딨니? 어두워서 노출이 안 잡히잖아. 이렇게요? 더 완벽하게!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날려봐. 야, 지금 완전 버라이어티한데? 흔들리잖아. 더 완벽하게! 오, 올라간다, 더 올라간다. 완벽하게요? 아, 잠깐만. 이렇게? 완벽해요? 아,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아니야. 놔, 놔. 놔, 놔, 놔. 안 놔, 안 놔. 이래도 안 놔? 안 놔? 안 놔? 안 놔, 안 놔. 이래도 안 놔? 이래도 안 놔? 뭐 하는 거냐고. 더 완벽... 어? 좀 더 앞으로. 앞으로. 아니, 너무 앞으로 갔잖아. 에헤, 그렇다고 뒷꼬리만큼 가면 안 돼. 꽤나 신경질적인 경환 씨. 뒤로. 작업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. 아, 잘 좀 고정시켜 봐. 흔들려서 안 잡히잖아. 듣고 있니? 그럼요. 다시 결의를 다지고 촬영에 다시? 몰입하려던 그때 누군가가 등장하는데요.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없을까? 아니, 어떻게 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? 바로 삼성전기 카메라 노즐 때문이죠. 아, 삼성전기 광고였군요. 아무리 멀리 있는 곳도 초고화소로 선명하게, 흔들리는 문제도 OIS 흔들림 보정으로 확실하게. 이 모든 걸 세계 최초 휴대폰용 폴디드 줌으로 슬림하게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자율주행 차량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전방주시부터 3D 뷰를 포함한 주차 지원, 사각지대 시야 확보를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고화소로 선명하게.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있죠? 우주에서도 역시 흔들림 없이 멀리 있는 곳까지 선명하게. 더 완벽한 사진을 찍는 방법, 정답은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에 있습니다. 더 완벽한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. 모듈의 고성능, 모두의 편안함.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.